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여기는 140세대 그리고 372세대 그리고 299세대 여기 아파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건물 앞, 이 아파트 뒤쪽으로도 90세대, 596세대, 475세대 등등 각산 프로지 아파트도 이 아파트 뒤쪽으로 다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여기 도로변 앞쪽에 상가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요 바로 뒤쪽에는 주거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여기 아파트 입구에 상가, 상권과 주거, 주택을 이어주는 그 딱 길목에 위치한 상가주택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바로 좌측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건물 사이즈 좋죠. 5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여기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와 있고요. 2층은 필라테스 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은 상가이고요. 3, 4, 5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 이쪽, 제가 있는 이쪽이 서쪽 도로인데요. 서쪽 도로편에는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주거를 이어주는 주거 생활하는 입구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와 상가를 분할해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가 이용하시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받지 않게 구분을 시켜놨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오늘 건물 앞쪽 남쪽으로 보면 여기에 또 안심공단이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안심공단입니다. 오늘 건물 주임대수요층들이 이쪽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안심 이쪽에 또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케아가 유치가 되죠. 약 12,000평 대지에 1,800억 원을 들여서 이케아가 들어옵니다. 설명 중에 건물 뒤쪽에 짐을 옮기신다 하셔가지고 다시 건물 앞쪽으로 왔습니다. 이케아 같이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오면 이케아를 이용하려고 부산까지 갔던 분들, 굳이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이쪽 여기 안심 뉴타운에 오셔서 쇼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점점 유입이 되고 나면 주변 환경도 더 밝아지는 그런 호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실 분들, 그럴 분들이랑 투자하실 분들도 오늘 매물 눈여겨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2개, 원룸 2개, 투룸 2개, 쓰리룸 2개, 주인세대 총 9가구로 대지 224제곱미터, 건물 552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67.8평, 건물 167평입니다. 16년 5월 26일날 준공이 났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 16억 7천에 대출은 8억, 임대보증금 4억 1,600만원, 현재 인수가 4억 5,4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 수익은 460만원에 은행 이자 5% 적용을 했습니다. 이자 제외하고 127만원 수익 남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의 상가가 월세가 190만원 현재 받고 있습니다. 상가 1층 카페 여기 장사가 엄청 잘 된다고 하네요. 아파트 딱 나오면 여기 편의점 한 개 있고 카페는 여기 바로 마시그레이가 있는데 여기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차를 이 앞에 대놓고 카페를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층 필라테스 여기도 회원수가 많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는 임대 걱정이라든지 월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상가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는 이런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그럴 매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우선 계단을 한 5, 6개 정도 올라오면 바로 엘리베이터 있는 구조이고요. 2층은 상가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3층까지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가 2층인데요. 2층은 문이 없습니다. 반대쪽에 2층 상가 출입문이 있고요. 자, 여기가 3층인데요. 원룸, 투룸, 쓰리룸 이렇게 다양하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고 3층과 4층은 동일하게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만실이고요. 투룸과 쓰리룸 전세 놓여져 있고요.
나머지 원룸은 월세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위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일 위층 5층입니다. 주인 세대는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대지 62평에 67평에 독채이기 때문에 주인 세대에서 사용하시는 공간도 꽤나 넉넉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인 세대 같은 부분도 명도가 가능한 부분이니 거주하실 분들, 여러분들도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옥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나왔고요. 본 건물로 해서 여기 북쪽편으로는 전부 다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남쪽 방향으로 좀 내려가시면 반야월역 또는 각산역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주요건으로는 아주 괜찮은 입지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바로 앞쪽에 건물들이 보시면 요 건물들보다 한 층씩 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세대에서 보이는 전망 또한 잘 나올 걸로, 그리고 주인세대에서 들어오는 채광 또한 잘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 건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장 되겠습니다. 상가주택 찾으시는 분들 오늘 매물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